그는 제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. 참 좋은 나이잖아. 네. 얼마나 뜨거워. 금방 끝난다니까. 저리 가 있어. 예쁘니까 그렇지. 넌 왜 이렇게 예뻐? 아, 진짜? 아유, 좋아서 그냥 아주 죽으려고 그래. 함께하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전 그에게 더 많이 의지하게 됐고. 어어어. 아이고. 아니, 우리 영 프로그램 이거 좀. 아니, 그만 좀 얘기해요. 볼게요, 좀. 스토 없네. 하하락을 앉아서 이걸 같이 보내. 우리의 사이는 더 깊어졌어요. 깊어지지, 당연히. 그런데 언젠가부터 몸이 이상하다 느꼈어요. 어? 왜? 조금 이따 알바 가야 되는데. 어, 컨디션이 안 좋네. 많이 아프네. 어, 오빠. 민채야,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? 무슨 일 있어? 아, 계속 배가 아프고 왜 이렇게 피곤한가 몰라. 배가 어떻게 아픈데? 그날도 아닌데 자꾸 계속 그날처럼 배가 싸하고 아파. 뭐 잘못 먹었나? 오빠, 잠깐만 이따가 다시 걸게. 응. 어, 쎄하지, 쎄하지. 여전히 딱 알거든, 느낌이.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컸는데 역시나였어요. 미안, 늦었지. 그와 만난 지 6개월. 전 임신을 하게 됐죠. 임신됐구나. 임신? 병원 가봤어? 어. 임신 맞대. 아, 이제 또 제 책임이. 저보다 더 당황하는 그를 보며 마음이 무거웠어요.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하더라고요. 아이고. 그럼 그게 태몽이었나 보다. 어? 어?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엄청 큰 물고기를 낚았거든. 깨고 나서도 엄청 생생해서 이걸 복권을 사야 하나 했는데 복권 당첨보다 더 좋은 일이 생겼네. 저렇게 말해주면 되게. 그럼요, 고맙죠, 동전. 오빠. 일단 이건 우리 둘만 알자. 차차 어떻게 할지 생각도 해보고. 오빠. 고마워.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. 이제 우리 민채한테 더 잘해야겠다. 뭐 먹고 싶은 거 없어? 말만 해, 다 사줄게. 아직 없어.